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다르고에서 나온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레고 미니 피규어 짝 캡틴 아메리카 짝퉁 제품입니다. 짝퉁 제품인데 그냥 일반적인 저 캡틴 아메리카하고는 다르고요. 투명 블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. 안쪽이 보여지는 그런 제품입니다. 자, 이렇게 더 조립하시면 되고요. 총 8종류가 나와 있는데 요 흰색 쪽 계열, 약간 좀 그 은색 계열 그런 쪽이 상당히 이쁘게 나왔고요. 다른 쪽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은색 계열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. 자, 열어보도록 할까요? 자, 놔주세요. 자, 보도록 합시다. 놔주세요. 캡틴 아메리카가 저번에 슈퍼히어로즈 나왔을 때 나왔었나 안 나왔었나 지금 좀 가물가물하네요. 자, 이렇게 카드 한 장 들어있고요. 뒤쪽엔 어벤져스라고 써있습니다. 어벤져스의 대장 캡틴이죠. 자, 바닥 발판도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세톤으로 이건 지워버리시면 되고요. 왠지 저번에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, 이놈의 기억력 너무 안 좋아서 큰일 났습니다. 자, 팔 끼워주시고요. 손 끼워주시고, 아쉽게도 방패 같은 경우도 있는데 방패가 투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방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패는 투명은 아니고요. 이 블록 자체는 투명인데 이거를 그냥 프린팅을 해서 프린팅을 아닌 걸로 그냥 막아버렸네요. 그 점은 좀 아쉽고요. 자, 이것도 저 캡틴 아메리카도 헬멧 쓰여진 버전으로 만들어주면 더 멋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,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자, 캡틴 아메리카도 미니 피규어가 꽤 많은데 뭘로 볼까요? 얼굴 헬멧 있는 거? 헬멧 없는 거 없나? 아, 헬멧 없는 거 있다. 자, 이건 뭐 좀 다른 버전인데 자, 투명 블록하고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죠? 아, 이렇게 돼 있는데 뒤쪽에다 이제 불빛을 비춰보면 되는데 좀 시력이 안 좋으시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좀 안 보시든지 하시고요. 이렇게 비치시면 자, 블록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죠? 자, 어디 바보 같아 무슨 얼굴이 오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입술이 벌어져서요. 예, 아, 몸은 아주 투명하게 이쁘고 아예 방패는 저 하얀 부분을 그냥 투명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옆쪽은 아주 완전하게 투명하게 이쁘게 잘 나왔고요. 뒤쪽 보시면 뒤쪽도 아주 괜찮게 잘 나왔는데 얼굴이 좀 그렇다. 입이 길어서 왠지 좀 그 조커 같은 느낌? 조커 입 찢어진 거. 근데 왠지 눈하고 해도 좀 약간 오리 같은 느낌도 들고요.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또 정상으로 보이는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좀 독특하게 보이네요. 자, 그런 제품인데요. 자, 간만에 한번 캡틴 아메리카 다양한 버전 볼까요? 이런 것도 있고요. 자, 헬멧 쓰고 있는 그 버전도 계시고요. 자, 이거는 그 영화 초기 버전 미니 피규어고요. 이렇게 크레오 방식으로 되어 있는 캡틴도 있고요. 자, 뒤에 있는 것들은 뭐 비슷비슷한데 이건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캡틴 아메리카고요. 자, 많기도 하여라. 자, 이것도 초기 버전, 예, 그 군대 시절에 있던 거 그런 버전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뒤에 있는 것도 뭐 비슷하니까 이런 제품이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캡틴 아메리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, 이런 것도 나왔어?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제 국내에는 안 들어온 것 같고요.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문방구 같은 데 판매되면 개당 한 2,000원 정도 판매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좋아, 대장질하러 가자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